오염 토양 정화 시설이 주택 5m 옆에 들어서면 어떨까요? 춘천에서 정화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횡성의 시설을 신축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원주의 시설을 짓겠다며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원주시 지정면 안창 1위 3천여 평 규모의 빈 땅. 원주의 한 개발업체가 이곳에 오염토양 정화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래는 산이었어요. 이거를 파내가지고 전원주택단지라고 해서 우리는 전원주택만 들어오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오염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렇게. 개발 예정지에서 5m 남짓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수도가 없어 아직 지하수를 쓰고 있는 주민들은 먹는 물이 오염될까 걱정입니다. 관종은 이제 마을 관종이고 집집마다 또 지하수들이 다들 있으세요. 옛날부터. 너무나도 이거는 진짜 경악하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지금 모든 주민들이 이거는 결사 반대하는 지금. 해당 업체는 진공 상태에서 토양을 정화하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상수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수질이 이게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로 그걸 그 냄새 나는 것만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제거하고 그걸 그 뒤에는 논으로 가요. 거기 다시. 이 업체는 춘천에서 도내 유일의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운영 중인데 2년 전부터 추가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횡성군 서원면에 관련 시설을 지으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행정심판까지 갔지만 결국 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원주시 지정면 안창 1위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다시 사전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원주시는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고 사전 심의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